자, 선생님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Good evening. 네, 좋은 저녁입니다. Evening은 저녁이죠. 예, 해가 진 다음부터 잘 때까지 그 시간을 eve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vening을 포함해서 아침 해뜰 때까지의 밤을 뭐라 그래요? Night, night이라고 하죠. 오케이. 왜 good evening, 왜 좋은 저녁일까 생각하게 돼요. 왜 좋은 저녁일까요? 캠프 마지막 밤이라서 좋아요. 가는 날이 가까우니까요. 와우. 자, 이 good은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God, God, yes.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저녁이라면 좋은 저녁인 거예요. God is so good.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God is so good. 들어봤어요?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좋아요. 반주 없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God is so good. 뭐 이상하다? 반주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예. 반주 선생님 계셔요? 예.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He is so good to me.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좋으셔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좋으셔요. He is so good to me. 아, 갑자기 반주를 부탁드리는데 나오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셔요. God is so good. 너무 좋으셔요. So 하면 너무, 너무 좋으셔요. So good. Yes. 반주 없이 살짝 하려고 했더니 예, 음이 안 맞아서 예, 예. 감사합니다. 하시면 밤도 캄캄한 인생의 밤도 굿나잇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홀리 나이트, 거룩한 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있는 밤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일런 나이트, 고요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밤, 그 나잇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와, 영어 시간 같아요. 좋습니다. God is with me.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왕이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God is with me.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이젠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한테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God is so good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God is so good 할 수 있어요? 인상을 찡그리고 God is bad 이럴 거예요? No way. 그럼 어둠의 밤에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자꾸 괴롭힐 때에도 내가 마음으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예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은 영광의 믿음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영광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봅시다. 자, 믿음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는데요. 나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알고 다 믿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눈물이 나거나 엄청 기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대상에 의지해서 그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또는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자, 그 믿음의 대상이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우리의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서나 언제나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고 나를 완벽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이 가운데 누구실까요? 이웃인가요? 친척인가요? 친구인가요? 선생님이신가요? 부모님이신가요?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내가 혼자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내가 무슨 일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셔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나의 완전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시군요. 내가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믿음의 대상.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고 나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 그분은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은 공자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은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보장돼요. 보나마나 불행이에요. 불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 참 좋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가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일까요? 아니요. No,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쌍한테 가서 돈을 놓고 절을 해요. 이 불쌍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 참 불쌍해요. 불쌍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예? 숭배해요. 정말 정신이 이상해요. 어? 믿음의 대상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빌어요. 십자가 앞에 기도해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십자가 나무가? 나무 막대기가? 사형틀이?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일까요? No.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완전한 능력과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일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영원히 믿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밖에 안 계셔요. Only Jesus. 믿고 싶은데 기적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 1월에 캠프를 하는데 6학년 여자 어린이가 막 울어요. 선생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적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 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어떻게 거친 바다 위를 자벅자벅 걸어오시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막 울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구원받고 싶은데 이 기적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상담하면서. 얘야, 그래 알겠다. 너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얘야, 잘 들어봐라. 선생님은 말이야,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단다. 생각해봐.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를 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없고 한 바짝 내딛으셨다가 거기서 빠져 죽으셨다면 너 그런 예수님 믿을 수 있니? 나 그런 예수님이랑 난 안 믿을 거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뭐가 이상해?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셔. 내 인생에 모든 이 문제가 파도가 생겨도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위를 걸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와,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단다. 이수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분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 그분한테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분, 이분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분이라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오병이어로 천명을 먹이신 그분이라면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없어도 부족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라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믿을 만하셔.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단다. 아 이랬더니 이 소녀의 6학년 아이 여자아이의 표정이 막 밝아지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자 어린이들에게 깜짝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 어린이들만 이 질문 받으세요. 남자 어린이들 미안해요. 나의 장래에 나의 결혼 상대로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묘한 질문이다. 1번 스마트하고 핸섬하며 유머와 춤실력이 뛰어난 인기남이다. 잘나가는 사업가의 아들이라 나에게 돈도 잘 쓴다. 와우. 근데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고 화나면 폭력을 쓴다. 넘버 2.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근면 성실하며 안정된 직장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변함없이 사랑해준다. 자 여자친구들 장래 신랑감 1번 2번? 2번! 우와 2번! 2번! 와 당첨입니다. 2번 혹시 1번 있어요? 야, 없네요. 와 1초도 안 걸리고 0.1초 만에 2번 하고 선택을 한 비유 아 이유 이유는 뭐예요? 왜? 왜 2번이에요? 네 손도 지금 말해보세요. 왜 2번이에요? 아하 그래요. 한 예예 예, 친구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2번 남자가 1번보다 월등 뭐하다?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한 남자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믿을만하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친구들 명심하세요. 좋은 신부, 예쁜 신부, 멋진 정말 왔다 신부를 맞이하려면 남자들 어떤 남자가 돼야 돼요? 2번 남자.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나의 일생을 안심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분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보다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맞아요. 아멘. 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이 고백이 마음에 들면은 선생님 따라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 나는 어쩐지 믿음이 가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 한없이 믿음직스러우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네.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영광 예수 나의 주 나의 소망 나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진실한 친구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와, 축하해요. 자, 성경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받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믿음의 예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예인데요. 나야가라 폭포의 줄타기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죠? 그곳을 이렇게 줄을 메고 줄타기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타고 건너갔다 무사히 돌아와서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군중들은 한결같이 네, 믿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자, 줄타기 선수가 제안하기를 그럼 누구라도 좋습니다. 내 등에 업히십시오. 내가 업고 저쪽으로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자, 몇 사람이나 지원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아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더니 망설이지 않고 줄타기 선수의 등에 업혀 줄을 타고 강을 건너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돌아오자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야, 무섭지 않았니? 너 겁도 없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대답하기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분은 우리 아빠 거는요. 와우. 이 아이가 진정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은 생각으로 머리로는 줄타기 선수가 무사히 자기를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등에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안심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와, 이 강당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와, 안 해요. 진리관이에요. 이 진리관에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입니까? 두 번째 비유 드리겠어요. 철민이와 찐빵 이야기. 무슨 얘기일까? 어느 날 철민이가, 초등학생 철민이가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식탁에 보니까 엄마의 편지가 있었어요. 철민아, 엄마 쇼핑 갔다 올게. 밥솥에 찐빵 두 개가 있으니 꺼내 먹으렴.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렴. 곧 돌아올게. 사랑해 아들. 엄마가. 아, 여기 철민이네 밥솥이 있네요. 자, 퀴즈를 내볼까요? 이 철민이네 밥솥에 뭐가 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찐빵. 와, 몇 개 있을까요? 예! 두 개.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 정답을 99% 알아요? 100% 알아요? 아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철민이가 이 밥솥을 열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가 찐빵 넣는 거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100% 확실하게 밥솥에 엄마가 찐빵을 넣으셨구나. 그것도 두 개씩이나. 야호, 우리 엄마 최고야. 안 보고도, 밥솥을 안 열어보고도, 경험해보지 않고도 밥솥에 찐빵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철민이는 몇 퍼센트?
100% 알아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와,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속임수. 하지만 이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에요. 믿음. 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찜방 두 개 밥솥에 있다고 적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엄마가 거짓말 할 리 없으니까, 아, 그래. 찜빵 넣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믿음이란 이렇게 쉬운 거구나. 철민이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그렇죠. 엄마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곧 돌아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곧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찐빵 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약속을 들어봅시다. 첫째,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그 죄 없는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아니, 엄마가 밥솥에 찐빵 두 개 있다는 것도 내가 믿으면서, 사시고 참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적어놓으셨는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다 담당하셨다? 덜 담당하셨다? 다 담당하셨다. 다 이루셨다? 덜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고 적어놓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믿음이 이렇게 쉽구나. 두 번째 약속.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교회 다니는 친구면 다 아는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낭독을 해도, 암송을 해도 이걸 믿지 못하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진리를. 이게 진리야. 자, 어떻게 약속하셨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는 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나는 지옥 가지 않네. 야호. 아싸. 나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네.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뭘로?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와, 세 번째 약속.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했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잖아. 나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난 내 마음에 믿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네. 아싸, 난 구원을 받은 거야. 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와, 너무 쉽죠? 어때 지금까지 쉽다 그랬어요. 쉬워요. 그럼 왜 영광의 믿음일까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성경의 약속이 내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야,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영광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광의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와,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어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자, 이어 읽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멘. 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돼. 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광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셨어요.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눕히심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도 영광을 받았다. 부활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고 예수님을 믿는 나도.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도.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함께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와, 그것이 영광의 믿음 때문이에요. 행동과 믿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는데 나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 받았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동생하고 싸웠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너 그러고도 구원 받은 거니? 그 순간 나의 구원의 확신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보세요. 1번, 나는 자랑 자식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부모님 자식이다. 2번,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답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몇 번이 맞아요? 1번, 2번. 정답입니다. 2번이에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내가 자식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부모님 속삭여 드릴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인 거예요. 자, 선생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들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이 구원은 나의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따라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와. 선물은 내가 행동을 옳게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저 받는 거예요? 행동을 옳게 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상이라고 그래요. 상 받는 거죠.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상 받는 거고, 내가 잘했건 못했건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준다면 그것은 선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구원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 잘 판단하세요. 1번, 예수님이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번, 2번. 정답입니다. 1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길이 열린 것이지 내가 착해서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내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없습니까? 계속 맞춰보세요. 1번, 나는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다. 2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시 정답입니다. 확실해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광의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내가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자, 이번에 느낌과 믿음을 봅시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눈물 나거나 엄청 기쁘거나, 어떤 친구는 막 기쁘다고 막 팔딱팔딱팔딱 뛰고, 어떤 친구는 막 그냥 훌쩍훌쩍 울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야. 그냥 조금 뭐랄까? 조금 맨숭맨숭해. 그래도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봅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1. 나는 우리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펐다. 2번. 나는 슬펐기 때문에 우리 개를 잃어버렸다. 몇 번이에요? 1번. 와, 학교 시험이 이렇게만 나온다면 얼마나 쉬울까? 그렇죠. 1번이 정답이에요. 어떤 사실 다음에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지 느낌이 있다고 사실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나는 즐겁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2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즐겁다. 몇 번? 그렇죠. 2번. 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래요. 느낌은 확실한 사실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며 느낌은 사실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자, 선생님들도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감사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나의 느낌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군요. 성경에 있군요. 자, 1번. 나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느낌을 의지한다. 2번. 나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의지한다. 몇 번? 정답입니다. 2번. 축하합니다. 정답이에요. 콕 찍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느낌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 느낌 따라가지 말고 사실을 따라가세요.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 생각만 해서는 결국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90%는 믿는데 10%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철민이가 밥솥에 찐빵 있는 거 몇 퍼센트 믿는다고요? 안다고요? 100% 안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내가 믿은 게 사실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이야.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once for all. once는 한 번이죠.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한번 진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처음에 믿은 그 믿음은 여전히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연필을 믿는 믿음은 연필이 다 닳아버리거나 연필을 잃어버리면 끝나버려. 사람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이 배신 때리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끝나버려. 하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 영원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건지신 그 은혜 놀라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이 찬송 알아요? 이 찬송은 반주 없어도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내 인생에 주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자, 내 인생에 이번 캠프 기간에도 좋아요. 내 인생에 주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내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예수님을 처음 확실하게 믿은 그 시간이 나에게 있다. 내리세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 영원한 믿음이에요. 영광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지 깜짝 팁을 드립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번에 주신 단번에
믿은 믿음과 일상의 믿음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비교해 볼까요? 단번에 믿은 믿음은 영원히 계속돼요. 일상의 믿음은 매일매일 필요해요.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필요한 일상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믿은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받거든요. 딱 한 번 믿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일상의 믿음은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믿은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을 내가 받는,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일상의 믿음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이 날마다 이루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성화예요. 두 번째 단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고, 그 날마다 이루는 구원은 매일의 일상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단번에 믿은 믿음은 그 순간, 단번에 믿는 그 순간, 처음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돼요. 와우. 그런데 일상의 믿음은요, 매일매일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상속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일상의 믿음, 매일매일의 믿음, 순간순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배로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죠. 벌레나 짐승이나 바위나 고목, 공자, 석가,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믿음은 얼마나 헛되고 더럽고 비참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거룩한 믿음을 소개할까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더러운 죄를 미워하고 의의를 행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내가 옳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거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아, 선생님 힘들어하니까 이어 읽어주는 친구, 도와주는 친구가 있네요. 고마워요. 자, 마지막. 성경으로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이어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아멘. 성경은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도 기쁘게 큐티 안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즐겁게 큐티 하세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 예전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의인이 됐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자녀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살 맛이 안 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 맛나게 해요.
와,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예쁜 자세, 바른 자세. 오늘 영광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도 눈 뜨고 믿음을 고백하고 싶죠? 자,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영광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